안녕하세요. 저는 피아니스트 신재령입니다.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1번 프렐류드였습니다.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. 이렇게 첫 곡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으로 편안하게 시작해 보았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우리가 아는 J.S. 바흐의 막내 아들인 J.C. 바흐의 소나타 중에서 작품 번호 5번에 3번을 준비하였습니다. J.C. 바흐,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이 작곡가는요,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, J.S. 바흐의 막내 아들이며 너무나 유명한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작곡가입니다. 여러분들께 이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소나타 작품 번호 5번의 3번 중에서 제1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인 쿠프랑의 작품인데요. 미스테리 바리케이드. 우리말로 하면 비밀의 장벽?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. 쿠프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 때 활동했던 음악가인데요. 곡이
아주 편안하면서 듣기가 굉장히 좋고 또 음악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서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제 마지막 네 번째 곡은 이 작곡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작곡가인데요. 드미트리 보르트니안스키라는 러시아의 작곡가입니다. 18세기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러시아 고전주의 작곡가인데요. 우리가 아는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고전주의 작곡가입니다. 이 사람은 러시아 정교회의 음악가였기 때문에 건반악기 곡보다는 종교 합창곡이 많지만 건반악기 소나타들도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곡들을 남겼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 소나타 F메이저를 준비하였습니다. 마지막 곡 감상하시겠습니다.